어머, 지금 제목만 봐도 뭔가 다급함, 긴박함이 느껴져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지난 13일 오후에 서울 종로구의 한 사거리에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 당시에 두 살배기 아이하고 아이의 엄마가 집으로 가던 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제발 살려달라고 어머나. 다급하게 외쳤는데 네. 그 긴박했던 순간에 아이 엄마의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어머, 세상에. 당시의 영상을 지켜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엄마가 부릉부릉 막 가고 있지? 우회전이 되게 많네? 엄마 뒤로 갈 건데?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본 저희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운전자 본인께서도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급하게 하면서 누군가를 막 외치고 있네요 지금 이름을 영상 속 차량 운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신호 대기할 때 뒤차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쾅 하는 굉음을 듣고는 직후에 차가 몇 차례 굴렀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한 승용차가 정차해 있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전도됐던 것입니다.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70대인데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걸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알려져 세상에. 있습니다. 이 피해 차량 앞유리가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아이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면서 상태를 확인했지만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듯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생후 17개월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떡해요 이제 아이 근데 지금 운전하시는 아이 어머니도 많이 놀라고 지금 앞에 차유리 지금 막 이게 깨지고 금강도 보세요 근데 본인도 놀라고 다쳤을 텐데 세상에 아이 이름부터 부르는 게 간절히 애타게 부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차량이 뒤집어져 있으면 2차 사고가 날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그게 걱정돼서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내리려고 했는데 본인의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자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면서 큰 소리로 외쳤고 어머나.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도와줬던 건데요. 세상에. 뒤에서 오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이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사고 직후 도로는 뿌연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때 인도에 있던 시민 여러 명이 이 넘어진 차량 쪽으로 몰려가는데요. 세상에.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도 갓길에 급히 차를 댄 뒤에 차에서 내려서 사고 차량 쪽으로 달려갑니다. 주변 완전 아수라장 됐어요, 지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저렇게 차를 원래대로 세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선 차 문을 열어서요. 타고 있던 탑승자들을 조심스레 구조를 합니다. 어머나. 넘어진 차량은 바로 세워지기까지 걸린 이 시간 30초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박수가 절로 나와요. 세상에 아니 저분들 진짜 슈퍼맨 헐크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저 차를 30초 만에 세워요 진짜. 그러니까 영상을 보게 되면 차량이 뒤집어진 이후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차를 바로 그러니까요.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계시던 그 시민 여러분들이 누구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 어머나. 일단 전복된 차량을 제대로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저 차량에 타고 있던 17개월과 2살배기죠. 네. 이 아이하고 아이 엄마 그리고 또 다른 차량이 지금 교통사고에 연관이 돼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두 그렇게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블랙박스를 제공한 이분이 이 사고가 지난 며칠 뒤에 본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 영상을 이제 제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차에 소화기가 두 대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단 갔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먼저 달려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정말 용기 내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차량이 소화기도 갖고 다니세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전현평님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런 일 벌어졌을 때 저는 쉽게 나서서 막 차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
선뜻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각박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영상을 우리가 뉴스파이터에서 볼 때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이 아기 엄마는 사실 그 사고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아. 대신 그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사 인사를 정했는데 네. 어쨌든 당시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했지만 아이와 저를 살려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만 아기가 이제 17개월이니까 네. 사고로 많이 놀래서 그렇죠. 가끔 울고 밥도 잘 안 먹는다고 하지만 네. 앞으로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했고요. 많은 분들께 특히 시민분들, 구급대원분들, 의료진 그리고 경찰관 분들에게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네. 거듭 감사하는 마음을 그러니까요.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살아있는 영웅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정말 진심으로 보내드리고요. 이 17개월 된 아이요. 앞으로 또 무럭무럭 잘 자라면요. 뉴스파이터에 또 사연도 보내주시면 어떨까. 아이 어머니께 또 저희가 당부를 드려봅니다. 또 건강 잘 찾으시고요.